Hey, 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짱.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이럴라고 그랬구나. 일단은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님. 네, 반갑습니다. 아,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요전번에 뭐 짙은 네. 가수가 나와갖고 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얼핏 네. 거명이 되더라고요. 저랑 뭐 한다고 했죠. 아, 예. 네. 뭐 하고 왔습니다. 그거 뭐 그 한 달쯤 됐나? 그죠? 네, 이제 거의 네, 한 달쯤 됐습니다. 아, 근데 한 달 전쯤에는 그 뭐 디제잉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디제이를 마친 다음 날, 예. 네. 아, 그거 네, 라디오 디제이를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네. 그거를 끝내고 바로 다음 날 짙은 씨랑 공연을 했어요. 아, 너무 허전해서. 아, 네, 미리 잡아놓아서. 네. 아, 옆에는 또 정미라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엄청 잘 살았어요. 아, 정미라. 정미라 어디서 듣던 이름인데 뭐 그랬구만. 네. 아까 할 때만 해도 네. 1, 2부 때만 해도 헤맸어요. 근데 네, 네. 얼굴 딱 보니까 아 맞다 이랬지 생겼지. 네. 아 이런 분이셨지. 네. 기억이 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정미라 씨랑 아 한 1, 2년 됐나요? 1년 반쯤 예, 1년 반 조금 안 됐어요. 그때 코로나 좀 시작되고 맞아요. 앨범 나오고 그 다음 봄에 왔었어요. 그 다음 앨범 나오고 네네. 근데 또 앨범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런가? 아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아 아직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어우 그러면 진짜 부지런한 거죠. 예 네. 그래야죠. 그 정도면. 네. 아유 어쨌든 다들 잘 지내셨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박준님은 시인이신데 요새 그렇게 뭐 네. 가수들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하시나 봐요? 종종 해왔고요. 네. 아 원래? 네. 그 시와 음악이 사실 닮아있잖아요. 디제이님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왜 샹송 뭐 유명 시인들의 뭐 시가 뭐 네. 노래가 됐네 뭐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뭐 노래가 되는 시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많죠? 네. 네. 박준님 것도 저기 노래가 된 시가 있나요? 그 제가 쓰는 시들이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시도했다가 네. 많이 실패하시더라고요. 아, 넌 왜 시를 이렇게 쓰냐 하면서. 아니지 그냥 네. 제가 부럽지가 않아 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호흡이 길죠. 예. 호흡이 길 아니 그런데요 이건 뭐 호흡이 길면 긴 노래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정미라 씨가 잘하실 것 같은데. 네, 부탁드리려고요. 아, 네. 제가요 네. 이렇게 호흡이 긴 시를 위해서 네. 예전에 네. 마디가 없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와, 마디가 너무 없는. 너무 좋다. 네. 예. 그런데 이것도 그냥 마디 없이 만들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래퍼들은 몇 번. 저의 시를 갖고 해봤고요. 아 네. 래퍼들은? 네. 그리고 작년에는 김필 씨. 김필 씨가? 네. 한번 제가 쓴 시로 아. 노래를 힘들게 불렀습니다. 아, 네. 아 벌써 전력이 있구나. 네. 김필 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 네. 예, 그분 참 괜찮죠. 사람이. 너무 좋죠. 키도 네. 크고. 키도 크고. 네. 뭐 전 만날 때 꼭 선물도 갖다 주고 그래요. 좋으신 분이네요. 좋으신 분이죠. 근데 3년이나 하던 디제잉을 왜 간뒀어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심야 방송이었거든요. 네.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네, 저도 그런 프로그램 해봤어요. 너무 좋은데 그 본업이 어쨌든 제가 시를 쓰는 일, 글을 쓰는 일인데 네.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네. 본업을 내팽겨치고 있어가지고 아, 이쯤 되면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시가 나오는 시간인 모양이죠? 원래는 시를 쓰거나 약간 흐리멍텅해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예. 진행하다 보니까 자정에 지나치게 각성돼 있으니까 오. 제가 너무 맞아요. 네. 제가 그 밤 2시에 끝나는 거 할 때는 네. 그게 각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바로 집에 안 가고 그렇죠. 들르죠. 들르면 네. 이제 네. 동트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3년을 하셨구나. 네. 약주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아니 정민아 씨가 왜 박수 치고 그러세요? 아니요,
되게 멋진 것 같아서요. 아, 정미다 씨는 원래 박준님을 알았어요? 저는 시인으로는 알았죠. 개인적으로는 몰랐어요. 아, 여기서 처음 뵈요 이렇게? 네, 사실상. 사실. 네. 자, 오늘 기대가 되는데 신동우님, 박준님. 아, 그때 방송 잘 들었어요. 밤에 듣는 목소리 정말 수월했거든요. 7813님. 안산 경원역에 55번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 센스 있는 기사님께서 아침창 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오늘 기대되는 꽃다방 버스에서 함께 할게요. 자, 1452님. 두 분의 게스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가을가을하며 설렙니다. 3350님. 박준 작가님, 정미라님의 어마어마한 팬이셔서 이번 만남도 성사됐다고 들었어요. 정미라님의 곡들 중에서 작가님 마음을 훔친 곡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두 분이 또 만나나요? 네, 저희가 10월 29일 예술의 전당에서 함께 공연을 하는데요. 네, 대담과 공연이 뒤섞인. 아, 네. 아, 여기 이게 있네. 네, 뭐가 있어요. 저는 네. 이거 원고를 주면요. 네. 박견주 작가하고 서정순 작가가 이거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네. 이걸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나 그냥 아 여기 네. 10월 29일 네. 토요일이네요. 네. 오후 2시? 네. 오후 2시에도 공연을 하는구나. 네. 네. 맑은 정신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날 저녁에 잠들라고요. 아 정미라 씨도 그렇게 야행성이에요? 아, 요즘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요즘. 아, 예술의 전당 음악단 리사이트홀에서 네. 아. 참 재밌겠죠. 그러면 두 분이 우선 뭐 네. 이렇게 어떤 식으로 꾸밀지 다 정해졌겠죠? 네. 제가 사실 주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장소를 한번 저한테 빌려주고 네. 너 어떤 예술가랑 놀래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는 싱어송라이터 정미라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항상 팬심으로 네. 네. 아 팬심으로 그러면 네. 전에 뭐 저기 짙은이랑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짙은이랑 하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는 네, 다음에. 좀 나이 든 사람도 안 돼요? 아니 제가 감히 선생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네. 저쪽 저기 네. 러브 FM에 최백호 네. 옹이 아, 계시거든요. 계시죠. 네. 아니 그 네. 최백호 씨 잘 아시죠?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좋아하세요? 네네. 연결해 드릴까 그러면? 아 네. 제가 아.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니 최백호 씨가 바쁘면 제가 가도 되고. 아 네. 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진짜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그 이름이 있네요. 소소살롱? 네. 소소살롱. 네. 무슨 소팔러 가는 살롱? 소소살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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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살롱. 말 그대로 소소하다. 네. 사소하지만 소중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런 뜻에?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시작을 노래 먼저 하시죠 미라 씨가? 네네 그 제가 그 오늘 아 뭐 소소살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야, 드릴까요? 야, 야. 소소살롱은 대담 완전 노래만 하는 뭐 보통의 그런 콘서트는 아니고요 대담 형식의 기본적으로 박준 선생님이랑 저랑 뭐 작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작업을 만들기까지 어떻게 사는가 뭐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중간에 제가 악기도 들고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여기. 네. 아. 참고로 저희가 하는 이번 공연은 이제 관객이 거의 다 찼고요. 네. 근데 이게 매달 진행되는 건데. 오.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만나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건 다 찼습니다. 아. 그럼 이게 앞으로 몇 회나 해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계속하고요. 계속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한번 하고 끝입니다. 네. 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건축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뭐 누굴 만날 수도 네네. 있고 뭐 네네네, 이렇게 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번 거 구경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요 네. 거기 이제 요번에 하는 소소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쓰게 해볼까요? 네 제가 박준님이 시를 마련해 오셨네. 네. 아, 그것도 여기 다 와 있어요. 이게 뭐지? 네 빚이 깔리고 아 이건 아니군데 빚이 네. 산문 네.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네 읽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마음에 꽤나 많은 말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여전히 아플 것이며 또 어떤 말은 설렘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검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힌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와, 오, 네, 제가 쓴 글 예, 일부였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네. 뚝 잘라갖고 중간에 이게 제일 좋은 게 급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가 쓴 글은 타인의 다른 작가의 글은 어떤 부분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읽은 것이 실례고 네. 그것이 가당치 않은 일인데 네. 너무 신날 때가. 네. 제가 쓴 건 제가 잘라도 되잖아요. 아. 중간에 뚝 잘라 읽었습니다. 좀 긴 것 같아서. 아, 네. 아니 근데 중간에 있는 말도 네. 이것이 이거 야 오늘만 하더라도 아침 업무 회의 시간에 전략 전멸 같이 알고 보면 끔찍한 뜻의 전쟁 용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뭐. 네. 이런 걸 뚝 잘라버렸어요. 이야 네. 재밌습니다. 오늘 무슨 말이 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미라 씨 네. 노래를 이제 청해 듣겠습니다. 아, 제 차례인가요? 네. 소소 살롱 거치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뭐 사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세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두, 네.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네. 그렇게요. 오. 그리고 제가 또 한 곡 좀 뽑죠. 네. 뭐 뽑으실 거예요? 선곡에 약간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어울리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날씨와 좀 반대의 비 오는 날로 시작하는 노래를 지난번에 왔을 때 이 노래 들려드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청취자분들이. 아, 뭐지요? 술 얘기가 약간 들어가요. 막걸리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막걸리를 마셨어 어머나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어른이 된 것 같잖아 그 후로 이제 나는 빈잔 하나로 쓰린 술도 마실 수 있고 짧지 않은 여행도 가방 한 개면 충분하게 되었어 한편의 외투로도 몇 년쯤은 불편 없이 잘 지내고 내 이름 석자도 분명 말하고 먼 곳도 혼자 잘 가고 어른이 되려면은 영화 몇 편쯤 찍는 건 줄 알았었는데 시간은 결코 멈추지를 않더니 나도 어른이라고 불리네
이렇게 살면 되나 괜찮은 것 같기는 하여서 그냥 이대로 살아갈 마음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비가 내리니 손바닥만한 부침개 하나 굽는다 막걸리 안주하려고 오늘은 그냥 안 마셔 마음이 이리저리 구르는 밤 기분이 좀 신기한 밤 아니 좀 이상하고 울적한 밤 또 한 장 넘기는 책장 마음이 이리저리 구르는 밤 기분이 좀 신기한 밤 아니 좀 이상하고 울적한 밤 또 한 장 넘기는 책장 또 한 장 넘기는 술잔 잘 들었습니다. 네, 나 중간 조금. 네. 이야, 박준님이 이렇게 노래 끝나고 기타를 내려놓는 정미라 씨 보는 눈빛이 참 그윽합니다. 네, 아니 네. 좋아하는 노래를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아, 너무 좋. 철길이요. 네. 철길 옆에 네. 있는 술집 몇 저는 몇 군데가 떠올랐어요. 네. 이 기차 지나가면 구들장이 덜덜 떨리잖아요. 네. 그 떨림이 네. 전해지는 듯합니다. 와. 아, 어른 네. 요전에도 와서 부르셨던. 네 맞아요. 오 6753님 정미라님 목소리 들으면요 친구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듯한 포근한 느낌이 들어 참 좋아요. 고윤덕님 비가 안 와도 막걸리 마셔야겠어요. 목소리가 네. 정말 고우시네. 김인호님 숲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이에요. 현실은 자판기 커피 한잔 마시며 들어요. 김지연님 눈 감고 들으니 따뜻한 난로 앞에 있는 기분입니다. 김인호님 시와 노래가 두 귀를 열게 하네요. 꿈속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거리에 낙엽 쓰는 빗자루 소리가 추억을 쓸어 담는 소리 같다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러니까 두 분 모시니까 네. 어느 계절은 이렇게 막 오면은 좀 아직 청하지 않았는데 네. 불쑥 들어온 손님 같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 조금 익숙해져 가는지 가을이 어쩜 이렇게 좋은지 네. 예? 좀 쌀랑하긴 하지만 네, 네,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죽지 않는 말 네. 이렇게 듣고 나서 나한테 죽지 않는 말이 뭐가 있나 그랬는데 미라 씨가 술 노래를 저렇게 부르니까 그, 네. 그 선생님 기억 못하시겠지만 10년 전에 네. 제가 박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네. 그 책을 만든 편집자의 한 사람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절요? 네네. 또 술집에서 봤어요? 인사동의 한 주막에서 아. 그때 선생님이 옆에서 그 조율 안 되는 네. 오래된 기타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셔 바로 옆에서 불러주셨거든요. 아. 근데 저한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갓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거든요. 네. 그 한동안 시집을 이렇게 제 시집을 보시더니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네. 힘들다. 네. 이게 그 한쪽이라는 것은 감정이든 뭐 슬픔이든 무엇이든 그러면 예술가가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좀 고단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선생님 기억 못하시지만 네. 이 말은 저한테 죽지 않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런 의미로 아까 글을 썼고요. 네. 아. 네, 그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좋은 말을 갖다가 죽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실래요? 네. 제가 죽지 않는 말을 여기다 적었어요. 네. 제일 먼저 쓴 게 마신다고요. 두 번째 죽지 않는 말로 써놓은 게 끝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제가 간절하게 죽지 않는 말로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예? 박준영 오늘 집에 가지 마. 네. 그리고 정미란님도 집에 가지 말고 가지 마. 가지 마. 네. 와 진짜. 야 오늘 만사 제끼고 네. 정말 미라 씨 기타 퉁퉁 퉁기며 박준영하고 빈대떡에다가 뭐 하면서 이러고 싶어요. 진짜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무슨 핑계가 없을까? 뭐 만들어내 핑계야 늘 만들어내 문제 없어요. 핑계는 만들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0285님 가을 타는 1인입니다. 아니 두 분 덕분에 가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네요. 충분히 느끼고 오후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님이 청하셨는데요. 짙은의 TV쇼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왠지 이상해 네가 없다는 게 쓸쓸해 yeah, yeah. Yeah. Good morning everybody. Let's go.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대슈.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대슈.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대슈.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정말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정미라님 박준님 모시고 있는데요. 최경선님께서 창완 형님이 짜장면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또 권순애님 세 분 다 가지 마세요. 세 분이서 오늘 계속 방송하세요. 이영민님 오랜만에 서점에 들러 시집 한 권 사야겠어요. 두 분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0270님 늘 책 한 페이지 다 못 읽고 잠이 드는데 오늘처럼 음악과 함께 시를 들으니 너무 좋아요. 고된 일하는 공장에서도 힘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8683님 박준희 시인이 예전에 하신 말 중에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자랐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못 받은 칭찬 지금은 많이 받고 계실 텐데 가장 듣기 좋은 칭찬은 뭐예요? 또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뭔지. 아, 그런데 그래, 보니까 칭찬은 뭐 많이 받으셨네. 19년에 2019년 네. 지지난해 뭐 네. 7회 박재산 문학상 네. 이런 큰 오 17년에 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문학 부문. 이야 심동엽 문학상도 네. 받으셨네요. 네. 2013년에 10년 네. 전에. 네 맞습니다. 그 뭐로 받으신 거예요? 시집을 내고. 그 시집을 평가하는 문학상이어서 예. 네. 상금과 상패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니에요. 네. 어떤 네. 말은 죽지 않는다는 이거 언제쯤 시집이에요? 그거는 5년 전에 했던 책이고요. 아. 그 첫 번째 시집으로, 시집으로. 네, 신동엽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칭찬 근데 뭐 칭찬은 뭐 많이 못 받았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칭찬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그 어려서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칭찬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칭찬을 시작됐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칭찬을 안 받고 살다 보니까 누가 칭찬해 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민아 씨는 칭찬 좀 애때 네. 칭찬 좀 받았어요. 뭐 구박덩어리였어요. 아니 저는 땅 뭐 잘하는 게 딱 있어. 그거 몇 개 없는데 딱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덜어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셨구나. 네. 아니 그 얘기 유명한 칭찬 효과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 왜요? 같아요. 그 저기 국가대표 선수 중에 네. 그 1, 2월생이 많대요. 아. 같은 해면은 네. 하루빛이 다르다고. 네, 네, 네. 좀 일찍 난 애가 네. 9월, 10월에 나온 애보다 빠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칭찬을 더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뭐 그런. 저 그 문득 그 저기 도움이 정말 저는 체험이 어릴 때 딴 건 다 그냥 그랬는데 그림 좀 그리고 동네에서 왜 반에서 그림 좀 잘 그리는 애. 네. 그다음에 피아노 구자 학원에서 좀 잘 치는 요렇게 했어요. 그게 평생 지금까지 업이 되어서.
예. 그런데 또 칭찬도 습이 되면 그 소리 못 들으면 또 괜히 자기 속상해가지고 아,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어렸을 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네. 또 잘하려고 애써도 보고 또 그래서 또 실망도 또 하고 뭐 이러다가 여차저차 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아 그나저나 이거 저기 네. 아니 미리 소식을 좀 주든지 다 매진된 다음에 아예 해요 그러면은 뭐 이건 뭐지가 아 집자 가족들이니까 여기서 네. 거기 소소 살롱 같이 좀 잘 좀 해보세요.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박준님. 네. 일요일 밤에 네. 이거 무슨 쇼 프로그램 이름 같은데 과거의 프로그램 이름이었죠. 네. 예, 이거 하나 해보실래요? 네. 비즈 좀 깔아주실래요? 쇼 프로그램 비즈로 쫙 깔아주세요. 일요일 밤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정차 합니까? 하고 물으며 버스에 탄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가 운전석으로 가서는 서울로 나가는 막차가 언제 있습니까? 묻는다. 자리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보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내일 첫 차는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와, 어우 진짜. 저도 모르게 응해버렸네. 어우 굉장히 뭉클하네. 네. 그죠? 네. 야, 내 갈 때는 그냥 네. 부주만 하고 와야지. 맞아요. 갔다가, 아휴, 가서 그냥 술이라도 네. 올리고 와야지. 네. 어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앉아 있다 와야지. 네. 아, 진짜 네. 기가 막히다. 아 이거 비지 네. 어디서 듣던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진행하던 방송의 오프닝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지가 네. 그 정도 성의는 보입니다. 저희가. 너무 진짜. 놀랐습니다. 네. 아유 아니 비지 잘 고르셨네.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네. 박준님이 낭송을 할 게 좀 더 네.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밤에까지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시인 이름을 읽어야지. 네. 박준. 네. 그걸 빼먹으셨어요. 제가 쓴 거라. 다른 시인의 시를 읽을 땐 반드시 읽는데 아. 제가 쓴 거라. 아. 야 이거 진짜 네. 붙여놓고 싶다 아마. 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네. 어디 가서든지 내 마음을 다 하자. 이런 각성을 주는 네. 시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부주만 하고 와야지라고 왔다가 잠깐 불과 몇 초 사이에 그치. 아유 좀 더 있다 와야지 그렇죠. 쓸쓸하지 않게. 예. 근데 이 좋은 생각이 불쑥 나잖아요. 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근데 이건 불과 몇 초 사이의 일이지만 사실 좋은 시간들이 쭉 흘렀을 때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썼던 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소소살롱에 오시면 네. 지금 거의 이제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자리가 네. 네. 그 남은 자리라도 얼른 개 타시면 이제 오셔서 이런 시, 네. 이런 노래만 네. 어떤 마음의 결이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뭐 네. 어떻게 해서 그 글자가 결국은 남았는지 네.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네. 소소하게 그리고 네. 세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네. 아침에 오프닝을 이제 써서 네? 이제 몇몇 아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네. 근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거를 비지 깔리면서 이제 시작 오프닝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아 진짜 오프닝 듣는 게 낫대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근데 시인이 이렇게 직접 자기 시를 낭송해 주면요. 뭔가 모르는 그 힘이 느껴져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자기 말을 자기 목소리, 자기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기분이랄까? 네. 그럼 늘 그렇게 부르시는 그러면 정미라 씨 저기 노래 하나 하실 수 있어요, 더? 오늘은 제가 이제 굉장히 칭찬받았던 예. 그 앨범이 있어요. 저도 예. 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노래 하나 듣기로 하죠.
그 뭐예요? 열심히 불러놓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죠 언제나. 되게 궁금하네. 가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저도 이거 쓸 때 아, 이렇게까지 길게 써도 되나 고민이 되네. 이럴 바에야 산문을 막 이럴 줄 네. 긴 노래가 하나 있어요. 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침 일찍 걸려오는 전화 소리에 걱정. 아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이야 잘 들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게 무슨 복이에요. 가을이 뚜벅뚜벅 아침창으로 들어오셨으니 두 분이. 이야 1, 2부에는 그냥 네? 뭐 이따 손님 옵니다. 네. 네. 시인 박준 씨하고 정미라 씨 와요. 그냥 비랬거든요. 야 진짜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놔주기 싫네. 아 0610님 태교 때 아침창에서 정미라 씨를 처음 알게 되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아기 안고서 라디오로 다시 듣게 되니 너무 좋네요. 김은정님 예 시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이거 너무 좋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아 김미영님 택시 안에서 듣고 있는데 다른 날 같으면 빨리 신호 걸리지 말고 가야지 하는데 오늘은 택시비 더 나와도 천천히 갔으면 해요. 우와. 네. 아 정민아 씨 노래 듣는 동안에 네. 도착하신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참 설정은님 박준님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책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제주의 감성을 담은 걸 너무 좋았고요. 제주도에 가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주에서 썼어요? 몇 편만 제주에서 쓰는 제주를 네, 책 한 건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작품들이 제주가 아, 드러납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내게요. 아. 네. 네. 아까 서울로 나가는 막차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포행 막차 생각나요? 아, 그러게요. 김포행 막차 네. 생각납니다. 박철 씨도 잘 아세요? 잘 압니다. 네. 박준하고 박철하고? 네. 둘 다 본명입니다. 네, 두 시인 다. 네. 그, 한 다.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뭐. 방금 들은 노래도 서울역에서 출발이라는 건데요. 네. 네. 고향이 서울이 아니시니까 정미라 씨가.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는 내용을 가사로 적었던 그렇죠. 아, 네, 일부가 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노래가.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노래 들을 때 특히 정미라 씨 노래 들을 때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시 같습니다. 시 같아요. 아, 네. 시지요. 네. 네? 한다희님. 네. 정미라님 예전에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다가 가사가 너무 예쁘고 와닿는 가사가 있어 찾아봤었는데 정미라님의 꽃이었네요. 아, 네. 이 노래 들으면 제 아이들이 생각나서 행복해지곤 한답니다. 꽃? 그 노래 그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거든요. 아, 네네네. 가까이 봐야지, 오래 봐야지. 네, 거기 있는 그 꽃이라는 그러니까 꽃으로 쓴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네. 한 편으로 만든 네. 네.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노래로 만들었죠.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오. 그 노래 많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아, 정미라 씨는 지금 뭐 또 작업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뭐 아마 그 겨울 되기 전에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제 앨범으로 발표를 하지만 드라마에 아마 네 어떻게 아. 네,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아. 이후에는 이제 정규 앨범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아, 네. 제 어머니 고등어, 네, 아, 기타가 있는 숲이라는 이제 앨범을 발표할 즈음에, 네. 그때도 그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네. 대거 그 곡들이 있었어요. 네, 네, 쓰였어요. 네, 네, 네. 그 출발 시기하고 거의 비슷해갖고 그랬어요. 정민아 씨도 그런 작업을 하시는구나. 네, 그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네. 지금 아예 그 쓰고 있어요. 아. 가사 쓰느라고 아주 여름에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오, 네.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정은희님께서 푸른바다 부산에서 살아요. 전 두 분 덕분에 5,6도의 윤슬이 반짝반짝 오늘도 선물 같아요. 아 윤슬 오랜만에 듣네. 네. 예쁜 말이죠. 그런데 네. 아, 박준님은 네. 시어를 고르실 때 뭐 예쁜 말 뭐 이런 말 안 고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다가 오늘 아침 창에 갔다 왔다 네. 이렇게 갖고 또 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예쁜 말을 고르면 좋은데 네. 윤술 참 예쁜 말인데 네. 예쁜 말이 두 개 이상 되면 안 예뻐집니다. 계속 쌓이면 아. 그 순 우리말 예쁘잖아요. 네. 근데 순 우리말로 한 편을 다 쓰면 어 읽기가 싫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서 아.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을 주로 실어 쓰려고 합니다. 오, 야, 아니 저 공연장 저 보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네. 저기 박준님이 좀 네. 조그만 극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네. 좀 만드시면 좋겠다. 네,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순회 공연을. 예. 아, 좋다. 네. 아니면 정미라 씨가 공연하면서 네. 시인분들을 이렇게 모셔도 돼요. 아, 그것도 그죠. 뭐 네. 괜찮죠. 네. 네. 아침 창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 그죠. 그게 제일,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죠. 네. 아유 문제 없습니다. 네, 꽃다방 김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와 가수 정미라님 또 박준 씨님 모셔서 아 멋진 시간 가졌습니다. 아 10월 29일 뭐 열흘 남았네요. 네.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장당 음악당에서 정미라의 아 박준의 소소살롱 공연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귀한 시간. 네. 계절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죠. 날도 좋고 이 만남도 좋고 네. 계절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미라 씨는 그 거기서 몇 곡이나 불러요 그런 거? 비밀인데 하여튼 기타를 갖고 갑니다. 네. 그 또 그날의 분위기와 그날의 사람들과 또 그날의 흐름을 또 봐서 네. 제가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여기까지. 그렇군요. 네. 아이가 나침창에서 이렇게 선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서시 정미라 씨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띄워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